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일하는 건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집이 언체 크고 넓다 보니 우리나라 배는 이렇잖아요. 미국 배는 요만해 갖고 요렇게 올라오는 배고 사과도 있어도 사과도 좀 희한하게 예뻐요. 무는 일본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일본도 자주 가는데 일본 무도 긴데 거기도 무가 길어요. 한인타운 아니래도 캘리포니아로 저는 갔는데 떡을 하는 거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돼지머리나 돼지를 잡을 수는 없어요. 미국에서는 잡을 수 없고 이제 과일 종류나 그런 게 좀 많이 틀려요. 그리고 우리네는 떡을 하면 팥떡을 이렇게 크게 해요. 근데 거기는 자체가 요만큼씩밖에 안 해. 그러니까 많이 여기처럼 저물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과일은 더 예쁜 과일이 더 많습니다. 똑같았어요, 저는. 현역 자체는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네. 내가 미국 한 번 더 가려고 얼마나 정성 들여서 했겠어 생각을 해봐요. 응? 말 그대로 진짜 진심을 다해서 했어요. 이거 솔직한 거 아닌가요? 나는 그랬어요. 나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했어. 뭐 괜찮게 되고 있어요. 지금 2년도 그냥 그럭저럭 가고 있고. 해외 관련된 건데 아까 전에 이제 한국 분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제 중국에 계시는 분이냐 아니면 중국 분이? 아니에요. 저기 미국 신랑분도 중국 분이셨는데 어렸을 때 태어나기를 미국에서 태어났고 이분은 그걸 거기다 결혼한 분이에요. 그럼 외국 분들은 사주를 볼 때 어떻게 봐요? 똑같아요, 저는. 아, 네. 한국식으로 봐요. 네, 나이는 똑같은데 네. 이제 한 살이 어리든가 그래요. 거기는 좀 그런데 저는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봐요. 그리고도 전화점사를 좀 많이 보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통역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미국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영어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네. 중간에 이제 통역을 해주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아. 중간에 이렇대 전달해 그러고 스피커폰을 딱 틀어놓고 시작을 해요. 라인을 해갖고 저기 네. 보이스톡을 해서 아니면 페이스톡을 해서 스피커폰을 딱 시작해서 내가 얘기를 하면 거기서 이렇게 전달. 네. 응. 근데 이제 말을 예쁘게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이렇게 딱 넣는데 왜 느낌이 이상할 때가 있잖아. 야 이 X가 너 좋대냐? 내가 이러고 물어요. 진짜로. 그러면 어 이모 좋대 큰 소리 하지만 돈도 없는 새끼가 야 얘 또 벌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몇 번 만나고 마라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점사를 보고 그러면 야 근데 걔한테는 좋게 얘기해라 괜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결혼한 사람이지 총각은 절대 아닌 것 같다 이제 한국말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와 뭐 어쩌고 저쩌고 왜 말을 안 해줘 이런 식인 것 같아 야 하지 말라 그래. 근데 그 사람들도 내가 얘기할 때 느낌이 있나 봐요. 이렇게 대화를 할 때와 야 그 18cm는 근데 우리 손님들은 제가 욕을 할 줄 아는 게 유독 18cm예요. 죽을래? 아니면 임금님 불알은 못 만져? 이게 내 18번지인데 이제 그 승질났다는 표현이에요. 그런 건데 그것도 외국 분들은 느낀가 봐. 근데 전혀 이모 얘는 한국말 못해.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 이제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전달은 더 예쁘게 하겠죠. 어, 너 괜찮은 사람이래. 어, 뭐 우리네처럼 이랬어요 저랬어요가 없나 봐요. 걔네는 어, 너 왜 그래? 나 왜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대화법이 되는지 일단은 외국에서는 점사를 볼 때 영어를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소개한 사람이 중간 통역을 해요. 저는.